딜리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이제 5강으로 평가를 하라는 얘기들을 1,2,4에서는 보통 얘기를 해요. 스멜, 향, 테이스트, 맛, 그 다음에 터치, 촉감, 그 다음에 히어링, 사운드, 그 다음에 사이트, 눈으로 보라는 건데요. 시적으로 이제 그 뭐 테이스트라든가 스멜, 스멜, 그 다음에 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히어링 부분. 사실은 그 에스프레소를 떠나서요, 커피는 5강 중에서 가장 만족을 못하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청각입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적에 저희들이 5강을 만족하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운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튀김 같은 거 먹을 적에 튀김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바삭 하는 소리라든가 면을 먹을 때 호록호록 하는 이런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커피를 소리를 낸다. 뭐 몇몇 분들은 이제 호록호록 그 다음에 우리 커피 평가할 적에 보면은 커피에서 칙 하는 그 빨아들이는 날카로운 그 음 같은 경우에도 소리라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감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특히 1, 2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할 적에 히어링은 뭐 커피가 갈아지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소리들에 대한 또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떤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지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인더 갈리는 가랑한 소리,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내리는 소리, 하는 머신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사운드로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처음에서 느끼는 감각은 어떤 과일 향이라든가 꽃 향이 어떤 가벼운 향 노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이제 자스민 향이라든가 아몬드 향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향이 이제 각 부분빵, 초콜릿한 어떤 향으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에서의 어떤 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맛, 테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향은 한 80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맛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온도면은 좀 혀를 데이는 현상으로, 혀를 대는 현상으로 인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먹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한 65도 정도인데, 이 65도에서 에스프레소의 단맛, 시작하는 쓴맛, 그 다음에 산미가 아주 상세하게 어떤 균형을 이룬 맛을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에스프레소를 보통 추출하면은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브대에서 나오면은 나왔을 때 바로 마시던가 약간 한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식으면은 사실은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 맛의 포인트는 약간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5도 내외, 62에서 65도 내외 정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에스프레소의 어떤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통 바디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커피에서 온 건 아니고요. 와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바디감하고 마우스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디감은 있잖아요. 혀 뿌리 부분, 그러니까 혀 뒤쪽에서 느끼는 어떤 감각으로 약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와인을 마실 때, 특히 레드 와인 같은 거 마실 적에 어떤 혀 뒷부분을 가볍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약간 묵직하게 넘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바디감을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와인에서도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바디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레드 와인과 달리 탄닌 성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끼기가 어려운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커피보다는 바디감을 좀 더 강하게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터치에서는 요즘은 이 바디감보다는 에스프레소에 있는 마우스 핏을 해서 입안에서 느끼는 질감, 텍스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질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 전체에서 어떤 부드럽고 벨벳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 타임을 약간 길게 가는 카페들도 종종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로스팅을 해갖고 로스팅 기준으로 해갖고 며칠째 커피를 쓰느냐, 에스프레소를 만드느냐가 이제 그런데 이 에이징 타임을 한 뭐 한 3주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것들도 있고 어떤 카페는 한 4주까지 가는 카페도 아주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보통 2에서 3주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에이징 타임을 오래 가느냐고 얘기했을 적에 에이징 타임이 작으면은 크레마 자체가 약간 거칠다고 그럽니다. 크레마의 양은 약간 많을 수가 있는데 거칠어갖고 이 에이징 타임을 좀 더 길게 가짐으로써 크레마 자체가 약간 굉장히 고운 형태의 크레마를 뽑기 위해서 약간 에이징 타임을 오래 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만족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커피와 달리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마가 실제적으로 시각적인 어떤 정보도 주면서 시각적인 어떤 신뢰감도 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마의 색깔을 보면은 굉장히 그 먹고 싶은가는 맛있는 에스프레소다 아니면 맛이 없는 에스프레소라는 어떤 평가들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크레마의 색깔은 약간 밝은 브라운 계통에서 이제 짙은 갈색 계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제 그 타이거 스트라이핑에서 약간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굉장히 그 높게 치는 그러니까 좋은 에스프레소가 뽑힌 상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크레마를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했을 때 크레마를 딱 봤는데 가운데 부분이 너무 허해요. 아니면 너무 시커매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그 화이트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블랙 버튼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에스프레소가 나왔다면은 에스프레소를 다시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뽑힌 에스프레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준 다음에는 뭐 이탈리안 바리스타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 이제 바리스타들이 자기 어떤 그 프라이드도 없는 그런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에스프레소를 꺼림없김 없이 낼 텐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거는 다시 에스프레소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마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어진 크레마 같은 경우는 딱 마실 적에 굉장히 크레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그 약간 그 실키한 형태인데 살짝 흔들었을 적에 굉장히 크레마가 없게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셔보면 크레마의 두께는 일정 양을 갖는 크레마를 굉장히 좋은 에스프레소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로 평가를 합니다.